기술계의 월드클래스. 혁신적인 재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차세대 기술장인들의 꿈이 펼쳐지는 곳. 바로 국제 기능 올림픽 무대입니다. C'est un honneur d'être ici, notamment en tant qu'expert. It'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If Samsung wouldn't sponsor this competition, we wouldn't be here. 1950년도부터 젊은 기술 인재를 꿈꾸는 세계의 청년이 모여 최신 기술을 교류해온 국제 기능 올림픽. 1960년대 당시 한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만큼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국가 영웅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위기와 함께 산업의 변화에 따라 기술직에 대한 인식과 젊은 기술 인재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기술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내고 젊은 기술 인재를 본격적으로 후원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개회식 날 홍보대사로 맨 앞에 서서 그 시작을 알린 사람은 삼성전자 이희동 프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삼성전자의 후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CNC 밀링이라는 직종이 수억 원의 장비가 필요하고 고가의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서의 힘이나 또 고등학교의 수준에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삼성전자 기능올림픽 훈련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이희동 프로는 지난 2015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던 한 평범한 소년이 세계 최고의 기술 인재가 되겠다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기술 인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다고 말합니다. 기술자, 기능인,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들이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기능을 후원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후원에 나서게 된 건 기술력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시대이며 기술 인력 육성이 회사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후원했으며 대회에 출전한 젊은 기술 인재를 매년 100여 명을 채용해왔습니다. 나아가 2007년 기능올림픽 사무국을 설립한 후 국제기능올림픽을 지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 후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기술인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수 기술인력이 존경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Yes, I think they do develop the problem-solving mindset, which is very important for most technicians. So I would like to thank Samsung so much for being our global lead partner on at World Skills all over the world. We would be in a different place if we didn't have this corporate sponsorship from companies like Samsung and some of our other global partners. 누구보다 치열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신기술을 선도하는 젊은 기술 인재들. 이들의 꿈이 펼쳐질 빛나는 내일을 기대해봅니다.